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세아제강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7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NF 진입을 했고요. 85만 6천 원에 편입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9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월 24일에 진입했던 한섬 살펴보겠습니다. 35,7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한섬에 대한 수정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략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한섬 뭐 약간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한섬의 화장품 진출에 네. 대한 그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한섬 같은 경우가 의류업종이라고 좀 아시겠지만은 이 작년부터 이 스킨케어 시장에 좀 진출하면서 이 화장품 업종으로서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매출 가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뭐 리오프닝도 있겠지만은 화장품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큰 상황에서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프리미엄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화장품 쪽이 이 한섬의 전체적인 이 비율에서 좀 작긴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이 화장품 시장 쪽에서의 매출이 하반기 때도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한섬이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화장품 쪽에서 비용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회수하는 기간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한섬의 그전에 의류 뭐 타임이나 마인처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 이 디지털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판매 경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이 화장품 쪽에서의 이 판매에 대한 매출 부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의류 업종으로 분류됐던 한섬이 화장품 쪽까지도 한다면은 이 어떤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화장품 업종으로 불었을 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뭐 거래량도 크진 않지만은 지금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한섬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입을 했고요. 목표가 39,000원까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우선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우선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뭐 수출 제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뭐 반도체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작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글로벌 수출 중에서 러시아가 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 네.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0.06%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생산에 대한 그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그 반도체에서 만드는 이 네온가스 이 70%가 지금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제한되지 않나라고 좀 그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공급 차질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에 어떤 중국 제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해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이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네온가스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은
좀 그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2월 달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 재작년 작년 2월에 대비해서도 24%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 10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좀 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반도체에 대한 수출 부분에 대한 펀더멘탈 굉장히 견고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품목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MCP, 이 모바일 칩 패키지를 제외하면은 D램, 뭐 낸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상승세 그 수출에 대한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뭐 주력 수출 품목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매수계로 삼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반도체 업체들 뭐 전방 기업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반도체 장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글로벌적인 어떤 제재나 이렇게 있었을 때는 신규 투자가 항상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또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반도체 장비 쪽을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재 이후에 이런 폭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이원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도 이 세정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능이 고기능화되고 미세화되면서 이 세척이나 어떤 이 청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같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정이나 세척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술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작년도 뭐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고 올해도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이원스가 지금 현재 어떤 세정이나 세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코팅 쪽으로도 지금은 기술을 지금 집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팅 쪽에서도 이 어떤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 기술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원스에 대한 어떤 수주와 또 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 최대 실적은 올해 최대 실적도 기대를 당연히 하겠지만은 말씀드렸던 이 코팅 쪽에서 실적이 조금만 더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실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 주에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한번 슈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좀 조정받지 않은 걸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아이원스고요. 목표가 11,500원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